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스템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시스템인데요, 발열이 조금 많이 문제가 돼서 커스텀 순행을 꾸미시기 위해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 쪽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Ryzen 9 3900X가 적용되었고요,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TUF 게이밍 X570 플러스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의 GeForce RTX 2080 Ti가 구성되었고요.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스킬의 EGIS라는 모델이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케이스는 리안리 PC511 다이나믹 블랙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발열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구성으로 커스텀 순행 빌드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그 요청에 맞게 커스텀 순행을 꾸며드렸습니다. 케이스 상단과 케이스 하단에는 120mm짜리 펜 3개가 장착되는 360mm 라디에이터가 각각 장착이 되었고요, 케이스 측면에는 케이스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기팬이 3개가 추가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케이스에만 무려 9개의 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구성하던 디자인은 아니죠. 라이저 카드를 포기하고 하단에 라디에이터를 추가로 장착해서 냉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케이스 하단의 360mm 라디에이터는 흡기로 구성됐고요, 케이스 상단과 측면의 팬들은 모두 배기로 구성돼서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처음 해본 구성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라이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구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펌프에서 나온 물이 하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그래픽 카드, CPU 워터블럭, 그리고 상단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까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메모리겠죠?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메모리는 RGB가 아닌데요, 추후에 남아있는 슬롯 두 개에 뭐 RGB 메모리 정도 추가로 구성을 하신다면 좀 더 멋진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이오닉에서 커스텀 순행 빌드를 하신다면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장착된 모든 냉각팬, CPU 워터블럭, VGA 워터블럭, 펌프, 인디케이터까지 모두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를 손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PC를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